어느 길이 더 좀 매력적일까요? 저는 뭐 항상 가운데 있는 공, 좀 가까운 공을 선택을 해서 뒤껴치기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뭐 뒤돌리기로도 시도를 많이 하는 배치가 되겠네요. 응고디나이 선수는 뒤껴치기는 지금 거의 보고 예. 있지 않는 모습인데요. 빨간 공부터 시종일관 바라봤고 자, 지금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되면 이제 키스의 위험이 생기게 되죠. 자, 요, 이 부분인데 예. 아. 네. 키스 피했고 5 쿠션으로 끝나 길이 없습니다. 네. 초공략 실패. 응고디나이 선수 같은 경우 이번 대회 평균 득점도 상당히 높고요. 장타율도 시즌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은 기록을 지금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정상권에 가까운 기록이기 때문에 자, 결승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사실 좀 높게 보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이 경기를 펼치는 강성호 선수가 또 상당히 공격적이고 PBA 무대에 딱 맞게 와 네. 이렇게 벤치아 득점을 상당히 또 잘해주기 때문에 기분 좋게 출발하는 강성호 오늘 뭐 응고디나이 선수 조금 멘탈을 흔들어 놓는다면 결승 가능합니다. 3뱅크를 터트리면서 경기를 시작하고 있는 강성호 하얀 공 왼쪽으로 옆 돌리기 아주 부드럽게 터치를 해줬는데 오 아 네, 넘어갔네. 두 점 득점 자, 빨간 공이 내 공의 진로에 살짝 걸려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쪽으로 밀어주는 각도가 필요했는데요. 길게 빠져나가고 응고디나이 선수 괜찮은 배치로 출발하네요. 응고디나이도 옆돌리기 정확합니다. 굿샷 첫 득점 노란 공 왼쪽 뒤돌리기 지금은 5 쿠션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죠. 5 쿠션 연속 득점 2점 두 선수 다 이번 대회 연속 뭐 최고 득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응고디나이 선수 11점, 강성호 선수는 13점. 예. 아직까지 또 퍼펙트 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4강전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폭발력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응고디나이 선수가 또 득점이 되는 순간에 상당히 집중력이 올라오는 선수예요. 예. 끌어서 앞돌리기 와 스핀이 엄청나게 걸려있죠. 역전 네. 3점 연속 석점 기록하고 있는 응고디나이 선수입니다. 뭐 옆돌리기 뒤돌리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배치다 보니까 지금 아래쪽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회전량으로 지금 뭐 완벽한 스핀볼이 되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진행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예. 빗겨치기. 지금 정확하게 3쿠션으로 노리는데요. 자, 힘 배합을 해줬는데 득점이 되면 이제 포지션이 만들어지죠. 아, 안 맞았습니다. 공격 강성호.
근데 공두 개를 반대편으로 강성호 선수의 공의 반대편 쪽으로 지금 몰아놓았습니다. 그렇죠. 쓰리 쿠션에서 가장 뭐 기본이 되는 또 지금처럼 공격과 수비가 같이 겸비된 플레이. 경기 초반에는 지금 같은 또 플레이들을 선수들이 자주 하죠. 예. 대회전 풀어내는 시도를 했고요. 강성호 선수도 공수를 겸비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우. 자 은고디나의 선수에게는 뱅크샷 기회가 지금 온 걸로 보여집니다. 두 공이 좀 모이고 말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시도를 하게 되면 은고디나의 선수의 공, 하얀 공은 반대쪽으로 보내놓는 첫 번째 이제 두께가 지금처럼 결정이 되는 거죠. 예. 뱅크샷 시도를 하지 않네요. 은고디나이. 은고디나이 선수도 또 길게 세워치는 시도인데요. 역시 세워쳐서 대회전. 지금은 조금 두께가 얇게 맞고 자 조금 모자라 보이는데요. 예. 오 아슬아슬. 그래도 상당히 근접한 진행을 했네요. 자, 베트남의 응유엔 꼭 응유엔 선수. 뭐 해외 선수들이 이렇게 또 국내에 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대회를 항상 참여를 해주고 있고 PBA 무대에서는 또 베트남 선수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상당히 PBA 투어 재밌는 뭐 경기들이 많이 나오죠. 횡단 시도를 했는데 투 쿠션 기록을 했습니다. 강성호 두 이닝 연속 홍타. 지금 상당히 오늘 이른 시간에 첫 경기가 펼쳐지는데 은고디나이 선수를 응원해 나와준 자국 선수들 보기 좋습니다. 네. 사실 또 집에서 멀리 떨어지면 동포들끼리의 유대감이 또 끈끈해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지금 PBA 투어는 뭐 해외 대회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국내 선수들이 그런 경험이 조금 요즘에는 좀 보기가 힘든데 PBA 투어 전에는 국내 선수들도 해외 대회에서 많이 그런 모습이 있었죠. 주저하고 있는 은고디나이 선수입니다. 네, 선택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네요. 노란 공 쪽으로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서서 빨간 공 쪽 한번 체크를 하고 지금 이제 시간에 좀 쫓겨가는데 다시 노란 공 쪽. 지금 빨간 공은 조금 더 어려워요. 네, 노란 공을 선택을 해주는 게 그나마 좀 더 편하게 네, 진행을 시킬 수가 있죠. 빗겨치기. 지금 이 키스 타이밍 때문에 살짝 고민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아 네. 넘어가네요. 양 선수 모두 참 아슬아슬하게 안 맞는 경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스를 빼내기 위해서 살짝 끌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긴 쪽으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지금 빗겨치기 공략. 내공 속도를 늦춰주고 득점이 네. 득점입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참 오랜만에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호 선수 같은 경우 사실 지금 1부 투어가 이번 시즌이 처음이에요. 예. 3부 투어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뭐 큐스쿨을 통해서 이렇게 1부 투어로 진입을 했는데 강성호 선수 뭐 최고의 지금 대회를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예. 어제의 경기였죠. 어제 최원준 선수와의 경기가 제가 봤던 뭐 강성호 선수의 첫 대회가 아닌가 싶었는데 상당히 집중력이 꽤 좋았던 경기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 점 득점을 했습니다. 점수는 3-3.
어제 경기가 뭐 잘 풀렸다고 해서 또 오늘 똑같이 이어지는 그런 법은 잘 없죠. 네. 네. 매일매일이 이제 선수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경기 초반에 지금처럼 조금 소강 상태일 때 이제 끌어올려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 그렇죠.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응고딘 나이. 아주 가벼운 터치로. 네. 뒤 돌리기를 합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응고딘 나이. 방금 스트로크 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옆돌리기 공략으로 보여지는데요. 옆돌리기 5 쿠션으로. 자, 조금 길게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네, 짧아지죠. 네. 한 점 득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선수 뭐 긴장감이 좀 풀리지 않은 그런 득점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코너 쪽으로 진입을 시켜주는 뭐 내공의 움직임이 좀 필요했는데 좀 완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빠졌고요. 지금 여기에서 뱅크샷 두 점을 노리는 강성호인데요. 네. 자, 긴 쪽으로 시도를 했는데 키스 나지 않고. 자, 역시 짧아졌어요. 아하. 한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을 붙여주는 다득점을 한번 만들어내야죠. 계속해서 아주 조금씩 이제 0점 조준을 두 선수 다 해나가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앞돌리기 살짝 끌어서 회전이 또 많이 걸려 있고 됐습니다. 네. 나이스 큐 득점. 응고딘 나이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좀 그 서먹서먹해서 그런지 예. 점수도 잘 안 나오고 뭔가 좀 신나는 분위기가 아직은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노란 공의 왼쪽으로 뒤돌리기. 네.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나의 오랜만에 연속 득점이고요. 두 번째 이닝 이후에 여섯 번째 이닝에서 네 이닝 만에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 선수에게 이렇게 나와 있는 배치들이 이제 포지션 플레이까지 연결이 되는 배치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떻게 된지 맞춰내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응고딘 나이 선수가 시원하게 득점 두 개를 해줬고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지금도 노란 공 처리를 잘 해주면서 옆돌리기 시도가 돼야 돼요. 회전량 충분한가요? 잘랐어요. 이어서 공격은 강성호. 키스를 빼내주는 과정은 상당히 좋았죠. 노란 공을 저 빨간 공의 오른쪽 왼쪽으로 횡단을 시켜주면서 키스 처리를 해줬는데 내공의 각도가 득점이 안 되는 조금 아쉬운 장면. 살짝 두 선수 모두 좀 공이 짧았습니다. 빨간 공의 왼쪽으로 강성호. 강성호 옆돌리기. 선수의 옆돌리기 지금 배치가 좀 더 쉬워 보이는데 오, 자 길게 진행이 됐고요. 네, 5로 득점. 네. 5 쿠션으로 득점. 지금은 들어오면서 득점이 돼야 그나마 다음 공 배치가 조금 더 좋아지죠.
아, 이렇게 뒤쪽으로 맞고 나간 진행이 되면서 살짝 미안함을 표시했네요. 네. 끌어주는 뒤돌리기인데요. 자, 내공의 속도가 상당히 줄어줘야 되는데. 오, 됐습니다. 득점이 됐네요. 연속 득점. 강성호도 오랜만에 연속 득점, 다섯 이닝 만에 연속 득점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 점 차까지 다가갔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 중간에 조금씩 난이도가 있는 배치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또 풀어내야죠. 횡단과 더블 쿠션. 앞서 한 차례 횡단을 실패했던 강성호인데요. 다시 횡단. 조금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갔네요. 네. 한 점 차 따라붙은 강성호 선수입니다. 준결승과 결승은 7전 4세트. 네. 어제 경기들보다는 이제 세트가 늘어났죠. 상당히 긴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지금 기세를 잡으려고 하는 두 선수의 지금 싸움이 조금 어렵게 펼치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가볍게 찍어주는 스트로크를 보여줬는데 지금. 네. 오. 득점. 나이스 샷. 지금 상당히 바깥쪽으로 살짝 길게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득점이 딱 만들어지는 빨간 공이 살짝 움직였죠. 그러면서 다음 공이 괜찮게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나. 네, 대회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이 있습니다. 오, 빨간 공을 완벽하게 돌려냈네요. 처음부터 짧은 쪽으로. 그런데 아. 네. 키스는 빼내고 있는데 지금 길이 어긋나는 상황이 응고딘나이 선수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계했던 각도가 거의 맞아 떨어지고는 있는데 딱 득점이 안 되는 네, 그런 모습으로 자 이렇게 흐름이 좀 끊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득점들이 연결이 돼야 다득점으로 그렇죠. 갈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데요. 빗겨치기. 네, 정확하게 쓰리 쿠션으로 네. 득점 되세요. 다시 한 점 차를 만들고 있는 강성호. 지금까지는 강성호 선수 뭐 밀리지 않고 잘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 강성호 선수가 만약에 오늘 경기 초반부터 조금 실수가 좀 많이 나왔더라면 오히려 응고딘나이 선수에게 지금 일찌감치부터 큰 점수를 한번 맞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뭐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 강성호 선수. 아.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구속적으로 향했던 네 진행이었고 네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로 올 수 있는 키스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너무 얇은 두께 공략이 돼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내공의 컨트롤이 되지 못한 강성호 선수의 뒤돌리기. 한 점 차의 팽팽한 진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응고딘나이의 여덟 번째 이닝 노란 공 쪽으로. 자 지금 네 짧은 쪽으로. 자 내공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 아 득점이 안 되는 예. 쪽으로 지금 절묘하게 또 첫 코너 쪽으로 내공이 빠졌어요. 그러게요. 지금보다 조금 더 짧거나 오히려 좀 더 길어지는 각이었다면 무조건 또 득점 됐을 텐데
빨간 공만 딱 피해서 진행이 됐던. 방금 전에 짧은 각은 상당히 각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았는데 구사가 됐고요. 지금 뱅크샷 시도로 보여집니다. 대회전 뱅크. 단쿠션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짧게 네! 득점! 역전 포인트 강성호. 뱅크샷은 두 개째 강성호 계속해서 공격이 역전에 갑니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강성호 선수가 은고디나이 선수에 비해서 전체적인 뭐 기록은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뱅크샷 비중만 강성호 선수가 높습니다. 강성호 선수가 28.9% 그리고 은고디나이 선수 23.2%. 예. 다시 이번엔 찍듯이 자, 돌려서 키스 나지 않았고요. 키스 뺏고 득점 성공. 네. 연속 포인트. 3점. 연속 3점. 방금 대회전 공략 상당히 네. 좋았죠. 저 하얀 공의 두께를 조금 얇게 썼기 때문에 빨간 공 쪽으로 이동이 안 됐고요. 내 공에 확실한 당점 사용. 정확하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옆 돌리기 예민한 각도를 봐야 하는데 투 쿠션. 네. 공격은 은근히 나이. 지금은 조금 차이가 좀 있었는데 강성호 선수도 지금 아쉬워하는 표정이에요. 돌아와서의 표정을 통해서 좀 네.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표정. 그렇죠. 이었고. 목적구들이 가까이 있는 지금 같은 배치에서 이 정도의 실수라면 굉장히 스스로 좀 자책이 되는 그런 실수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었고요. 이야, 네. 짧은 쪽으로 잘 돌렸는데 네. 실패, 공략 실패. 은고디나의 선수가 자, 또 어려운 배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없는 공들을 그림을 그리고 네. 있어요. 네. 지금도 당점 조절만 가지고는 조금 맞춰내기가 쉽지 않은 형태에서 스피드 사용까지 했던 약간 감기는 진행을 보여줬는데 조금 더 많이 감겼죠. 지금 빗겨치기 상당히 예민해요. 앞돌리기로. 앞돌리기로. 자, 네, 네, 잘 쳤습니다. 두 자리 수득점에 강성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빗겨치기는 키스의 위험이 두 번이나 있는 배치다 보니까 끌어서 앞돌리기 잘 맞춰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했던 강성호. 빨간 공을 두껍게 사용을 할 거냐, 얇게 예민한 두께를 지금 맞춰내느냐죠. 오, 아, 네. 연속 포인트. 하고 갔습니다. 연속 득점. 지금 조금 두꺼운 두께에 맞았죠. 그러면서 빨간 공이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아 여기서 키스가 나지 네. 않고 득점이 됐어요. 살짝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강성호 선수였습니다. 3뱅크 공략 시도. 네, 과감하게 다시 여기에서 플러스 3뱅크 샷. 플러시 스템을 활용해서 네, 첫 공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일단 두 점을 따내면서 11대 7을 만들고 있는 강성호 선수입니다. 에버리지 1 이상을 현재 강성호 선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짧은 각이 필요했죠. 코너를 회전량을 조금 더 이용하면서
뭐 사용이 됐더라면 아주 조금이라도 짧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뱅크샷 시도를 할 때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게 지금 같은 플러스 뱅크샷이죠. 예, 최후의 수단이고. 네. 옆 돌리기. 오늘 뭐 스핀볼로 진행이 되는 응고딘나이 선수의 지금 뭐 득점은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3이닝 만에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응고딘나이 선수입니다. 빨간 공 아주 두꺼운 두께에서 이렇게 회전을 끝까지 살려주는. 네, 옆 돌리기. 지금 득점 이후에 단공 배치. 네, 잘 나왔습니다. 예.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응고딘나이. 다시 한번 옆 돌리기. 정확합니다. 2점. 네 이닝 만에 연속 득점. 내공이 일목적구보다 살짝 네,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느리게 구사를 한 게 아니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강한 스트로크 네, 시도를 했습니다. 자, 뭔가 이제 왜 그렇게 강하게 친 건가요? 네, 우선은 자신감을 조금 더 찾기 위한 네, 그런 스피드 사용이었고요. 느리게 하다가 좀 짧아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회전을 좀 줄이고 강하게. 그런데 이 뒤돌리기가 목적 구간에 키스가 먼저 났어요. 다시 공격한 강성호. 두 점을 따라 붙는 고딘나이. 내공이 딱 붙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출발은 뭔가 모르게 불편하죠. 그래서 두꺼운 두께 사용을 했는데 목적구들이 그대로 키스가 나고 말았네요. 실망스러운 기색을 보여줬던 응고딘나이 선수고 강성호 빨간 공을 겨냥. 포쿠션으로. 자, 여기서 어느 정도 포쿠션인데 이 공이 아... 넘어갔어요. 응고딘나이 찬스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강성호 선수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10이닝 10번째 이닝 공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서 응고딘나이 선수에게 오히려 반대인 상황이 네. 네,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뒤돌리기 길게 구사. 네. 득점자입니다. 아슬아슬 맞았습니다. 네. 1점차. 득점이 되긴 했는데 응고딘나이 선수 조금 불안하고요. 뭔가 좀 찜찜한 네, 상황이죠. 네. 지금 뭐 빗겨치기, 앞돌리기, 얇은 두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률 높은 쪽으로 오늘 뭐 스핀볼이 잘 됐기 때문에 앞돌리기로 시도를 하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회전량도 네. 이용을 했고요.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응고딘나이 11대 11. 지금 같은 앞돌리기에서는 원쿠션 지점까지 뭐 키스만 나지 않게 잘 보내주면 뭐 득점 라인이 상당히 높죠. 자, 득점 이후의 배치가 또 결코 쉽지 않게 지금 만들어져 있네요. 지금 베트남 선수들 중에서는 마민캄 선수가 첫 우승을 이번 시즌에 그렇죠. 해냈었죠. 아, 빨간 공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선수들의 뭔가 이렇게 경기에 참여하는 느낌도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우승이 없는 두 명의 선수 지금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점수 11대 11로 동점이 됐습니다. 3대 3 이후에는 두 번째 동점 상황. 계속해서 강성훈 선수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자 뭔가 1세트 오 지금 너무 짧은데요. 대회전인데 짧았습니다. 네. 1세트를 가져오기 너무 좋은 지금 찬스거든요. 그렇죠. 아. 앞선 기회도 좀 아쉬움이 남고 지금 역시 아쉬움이 남는. 오히려 기회를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강성훈 선수. 응고딘 나이 뒤돌리기. 네. 그렇죠. 강성호의 아쉬운 샷 이후에 응고딘 나이가 역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12대 11. 두 선수 1세트 지금 연속 득점이 딱 3점까지가 가장 높은 점수인데 그만큼 지금 1세트 두 선수에게 힘든 지금 시간이고요. 지금 빗겨치기가 노란 공에 오른쪽으로 빗겨쳤고 키스 타이밍을 지금처럼 만들기 네. 위해서 1점. 시도를 했네요. 2점. 연속 득점. 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빗겨치기인데 그래도 공략을 뭐 잘 해줬습니다. 13대 11. 응고딘 나이 흰 공. 배치는 지금 응고딘 나이 선수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자, 뭐 직접 맞추거나 길게 뭔가 정확한 시도가 돼야 되는 그런 지금 배치들이죠. 확실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지금 길게. 길게 포쿠션 구사를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세 포인트 만들고 있는 응고딘 나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음 공도 다음 배치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옆돌리기 나와 있고요. 예. 아, 이 부분에서 일목적구 두께 사용을 해주면서 내공에 이렇게 길어지는 힌비압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옆돌리기. 하나. 둘, 셋, 세트 끝. 마무리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응고딘 나이 선수가 1세트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연속 득점 4점이 마지막에 또 나왔네요. 가장 높았던 점수. 응고딘 나이가 1세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옆돌리기. 강성호 선수에게도 기회가 좀 계속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결이 조금 되지 못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응고딘 나이 선수 집중력이 조금 더 발휘가 잘 됐네요. 네. 스코어는 15대 11이었습니다. 1세트를 응고딘 나이가 가져갔고 이제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응고딘 나이 선수는 만약에 한 두 세트만 더 따내게 되면 더욱더 사실 집중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10이닝과 11이닝 공타가 너무나도 아쉬웠던 강성호 선수였는데요. 이제 2세트 초구를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선수가 빗겨치기 공략을 하지 않네요. 예. 뒤돌리기로. 앞서 응고딘 나이 선수는 키스가 났는데 네, 직접 공략하면서 득점 성공하고 있는 강성호. 5 쿠션으로 공략했을 때보다 직접 공략하는 게 키스의 위험이 더 적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제 강한 스피드를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또 실수가 나오는 그런 공격이 됐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배치군요. 그렇죠. 기름 많은데 가장 편한 게 빗겨치기인데 오늘 두 선수가 아예 빗겨치기를 그러게요. 네, 보지 않고 있다는 거.
돌렸고. 어우. 예. 살짝 짧았습니다. 한 점. 우상단 코너로 정확하게 돌리긴 했는데. 지금 이베체에서 이제 붙어 있는 공을 이목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붙어 있는 공을 먼저 공략해서는 좀 각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편하게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신의 공이 붙어 있는 은곳 있나입니다. 빗각에서 오 옆돌리기가 아닌 네 빗겨치기 짧았습니다. 지금 회전량을 상당히 많이 뺀 진행이었죠. 조절을 참 잘해줬는데 그래도 짧게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 회전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무조건 짧아지는 네. 각도였기 때문에 뱅크샷 더 드리고 있는 강성호 선수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왼쪽 상단에서 당점을 사용을 했고요. 강하게 밀어치면서 오히려 각도를 커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좁히는 네, 강한 스트로크 정확하게 명중이 됐습니다. 붙어 있는 흰 공 쪽으로. 네, 지금 앞돌리기 짧게인데요. 내 공 컨트롤 아이가 쉬운 배치는 아니에요. 짧아집니다. 득점까지. 네. 한 점 더 추가합니다. 연속 석점. 집중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강성호 선수입니다. 자, 붙어 있는 공을 일목적구 선택을 했는데. 지금 짧아지는 각도, 당점 사용을 상당히 잘해준 또 득점이 됐습니다. 아, 지금 대회전은 정말 코너 쪽으로 돌아 나오지 않으면 좀 어려운. 네. 오히려 스피드, 짧게 봤을까요? 그렇죠. 짧게 네. 봤는데 지금 이 정도 스피드 가지고도 나오지 않아요. 공격 응급 있나요? 석점 득점하면서 강성호 선수가 4-0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전량이 줄여준 상태에서 코너를 바짝 돌아야만 지금 저 빨간 공의 위치로 진행이 되는 득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대회전이었습니다. 네. 자연스레 강성호 선수 수비가 됐는데 자 더블 쿠션 내려가질 않네요.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응고딘 나이의 공입니다. 응고딘 나이 선수의 이제 득점이 조금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강성호 선수 조금 더 달아나줘야죠. 예. 오히려 중심에서 약간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살짝 회전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중심에서 사용이 됐던 당점 사용. 와. 오. 네. 네. 득점 성공. 아우 지금 이렇게 좁은 쪽에서. 아, 횡단이 만들어졌죠. 네. 짧은 쪽에서 거의 세워치듯 때리면서 횡단. 네, 아주 예민한 각도 득점을 해줬고요. 지금 같은 배치에서도 장축으로 횡단, 대회전. 지금 회전이 약간 들어간 걸로 봐서는 대회전이 아닌가. 횡단인데요? 네, 횡단인.
아, 살짝 넘어가네요. 한 점 득점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 공과 빨간 공을 한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략을 하는 부분은 이제 득점 확률이 좁은 각에서 사실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각도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좁히는 시도들. 네. 강성호 선수가 지금 뭐 수준 높은 그런 선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이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 네. 오, 내려왔네요. 1점. 은고딘나이가 횡단과 이 더블 쿠션 공략에서 1세트부터 조금 좀 애를 먹었는데 하나 득점 성공을 했습니다. 아, 지금 5 쿠션으로 득점이 됐죠. 예. 조금은 운이 좀 따라졌다. 네. 대부분 딱 3 아니면 4에서 이제 득점 라인이 만들어지는데, 자, 은고딘나이 선수 일단 그렇게 어려웠지만 득점에 성공을 했고 뒤돌리기. 아, 지금 아주 연속 득점까지 날카로운 두께 공략. 네, 또 득점이 나왔네요. 그리고 다음 공 배치까지. 지금 이 얇은 두께 아니고서는 사실 득점이 되기 쉽지 않은 뒤돌리기 배치였는데, 자, 맞춰내고 포지션 플레이까지. 빨간 공 먼저 보내놨고요. 네, 연습 석점. 3점. 빨간 공은 횡단이 되고 상단 코너, 네, 쪽으로 이동이 됐던 포지션 플레이. 다음 공까지도 역시 무난해 보이는. 옆 돌리기. 두꺼운 두께였지만 회전량을 빼면서 시도가 됐죠. 네. 아, 네. 그리고 다음 공 배치까지 연속 넉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고딘나이 곧바로 빨간 공 쪽으로 엎드렸는데, 자, 지금은 조금 위험하게 진입이 됐지만 빨간 공 오히려 뒤쪽으로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 배치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노란 공 봤다가 다시 빨간 공 쪽으로. 옆 돌리기. 자, 지금 노란 공의 위치가 코너에서 살짝 긴 방향이죠. 5 쿠션 득점. 네. 득점됩니다. 동점 포인트 타이런. 장타를 터뜨리고 있는 은고딘나이 선수입니다. 스코어 5대 5를 만들고 있습니다. 은고딘나이 선수가 지금 장타율이 엄청납니다. 평균이 원래 9.8%, 10%에 가깝, 네, 평균인데 이번 대회에서 15.7%거든요. 그만큼 한번 공격이 터질 때 무조건 장타로 이어질 수 있는. 지금 네, 바로 그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연속 6점 역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뒷겨치기로 득점. 그리고 또 다음 공까지. 지금 PBA 정상권에 있는 선수들이 10% 살짝 넘는 한 13%, 14% 기록이 나와주는데 지금 그 기록보다 이번 대회에서는 높게 나오고 있어요. 노란 공 오른쪽으로 옆 돌리기. 네. 5 쿠션. 세밀하죠. 연속 7점. 7점. 미션. 노란 공 움직임 보시면 내 공보다 먼저 아래쪽으로 보내놓는 키스 타이밍을 딱 만들어주고 그리고 득점까지. 확실하게 키스를 제거하는 모습도 좋고요. 지금
포지션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옆 돌리기. 지금은 조금 두꺼운 두께에서 아래쪽 코너를 돌려야죠. 빨간 공을. 네, 이렇게 돌려놓고 그리고 득점. 네. 연속 8점. 강성호 선수의 초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은고딘 나이의 장타가 터지면서 지금 그 기세를 은고딘 나이가 완전히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얇게 진행이 되면서 내공이 살짝 짧았어요. 예. 키스 빼내고 득점까지 됐는데 지금 배치가 좀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타임아웃 요청. 저 노란 공 쪽으로 지금 뱅크샷은 좀 쉬워 보이지가 않죠. 빨간 공을 원뱅크로 걸어서 예. 짧은 각을 시도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떨어지는 지점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 노란 공 쪽으로 계속 네, 지금 은고디나 선수 예. 계속해서 노란 공 쪽이에요. 오, 회전 왼쪽인데 뱅크샷이 아닌데요. 비껴치기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앞돌리기를 구사를 했군요. 네, 앞돌리기를 지금보다 더 짧은 각으로 예. 최대한 코너 쪽으로 보내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차이가 좀 꽤 났습니다. 예. 예. 많이 얇은 두께에 맞았고요. 지금보다 더 짧게 와서 거기서부터 네. 횡단식으로 가려고 한 건가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리버스 형태로 리버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죠. 뭔가 확률상으로는 선택이 좀 좋지 못했고요. 강성호 선수가 오래 앉아있다 나왔는데 앞돌리기. 아. 아하. 다시 공격권 은고딘 나이. 아 정말 조금 모자랐네 진행. 예. 지금 회전량도 잘 살려줬고 순간적으로 각도 끌어내는 네. 어느 정도 지금 딱 득점이 될 걸로 보여졌지만 네, 살짝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대회전. 네. 제 앞돌리기 형식으로 대회전을 구사를 했죠. 충분히 있습니다. 나이스 점. 사실 뭐 장타의 효과라는 게 이제 그 기세를 가져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상대를 좀 오래 앉아 있게 큐를 못 만지게 만드는 효과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몸이 굳죠. 예. 상대 선수는 뭐 계속해서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몸의 온도도 식고 네. 팔 상태가 굳어집니다. 예.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되면 좋은 배치가 나와도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요. 뱅크샷까지. 3점. 연속 석점. 11대5. 결국 강성호 선수의 앞선 이닝이 또 그런 점 때문에 좀 득점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네. 이어서 이제 은고딘 나이가 석점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성호 선수가 어제보다는 아직은 지금 조금 덜 풀려있는 모습인데 예. 어제 최원준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또 다득점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최원준 선수를 조금 힘들게 해줬고 비껴치기 포쿠션 네. 3점. 연속 넉 점. 4점. 사실 은고딘 나이 선수 평균 득점만 봐서는 지금 PBA 정상권에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그만큼 득점력이 높은 선수인데 오늘 강성호 선수가 은고딘 나이 선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초반에 무조건 다득점이 한두 번 이상은 터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 오늘 경기 쉽지 않아요.
3뱅크 성공하면 세트 포인트. 아, 약간 네. 부족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강성호의 공격 12대5. 내공의 출발 각도가 사실 모자라는 각도였죠. 지금 코너를 바짝 돌려내면서 최대각을 한번 뽑아보려고 했는데 최대각이 잘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예. 강성호 선수 같은 경우는 무기가 하나 있죠. 뱅크샷. 그 무기가 반드시 좀 통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네. 와. 오우. 아, 이렇게 네. 빠져나갑니다. 운도 따르지 않습니다. 네. 99.8%까지는 맞춰낸 것 같은데. 이 3쿠션이라는 종목, 이 당구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진행은 누구나 좀 시켜줄 네. 수가 있죠. 그렇지만 득점이 안 되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닝이 넘어가고 전혀 예.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 오. 자, 오 빨간 공이 가는데요. 어? 아, 아 예. 네. 살짝만 다르게 맞았으면 또. 그렇죠. 무조건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가 예. 있었죠. 회전이 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너무 두꺼운 두께. 아 그리고 빨간 공이 네 진기명기 한번 볼 뻔했죠. 하얀 공 네, 두께가 살짝 두껍게 진행이 됐고요. 되돌리기. 아. 되돌리기. 안 풀리네요, 강성호 선수. 강성호 선수가 그나마 뱅크샷 비중도 높고 득점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를 했을 때 연결이 돼야죠. 그런데 연속 두 이닝 지금 뱅크샷을 놓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스스로도 아 너무 안 되고 있는 그런 표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은 얇은 두께로 끌어줘야죠. 오 확실하게 돌리기. 두껍게 네 스피는 뭐 완벽하게 또 걸려있기 때문에 네, 네 득점 성공. 2세트 두 점을 남겨두고 있는 응고딘나이. 오, 오늘 응고딘나이 선수 이런 스피볼 형태는 예술이네요. 예. 네.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노란 공이 네 보이는 걸로 비껴치기 공략. 아, 지금 너무 두꺼웠어요. 예. 없습니다. 강성호 선수도 이번 대회 하이런이 10석점 13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 방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수.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경기에서도 역시 연속 득점이 많았다 또 말씀해 네. 주시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오늘 지금 응고딘나이 선수를 압도할 만한 그런 공격력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뱅크샷 이번에도 다시 한번 원뱅크 시도 걸렸고요. 아! 아 네. 시도는 훌륭했는데 키스가 가로막습니다. 자, 지금 원뱅크 같은 경우는 키스의 위험이 있어요. 네. 하얀 공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딱 만나러 오네요. 네. 네. 내 공이 득점이 되는 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원뱅크 시도에서 득점을 만들려면 지금보다 좀 얇은 두께로
공략이 돼야 됐던 조금 어려움이 있는 배치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주위를 환기시키고 있는 강성호 선수고 3뱅크 시도하고 있는 은고딘 나이트. 성공하면 세트 종료. 자, 세트를 끝냅니다. 이렇게 해서 은고딘 나이트 선수가 2세트 마저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깔끔한 2세트. 네. 강성호 선수가 초반에 점수를 먼저 쌓아줬는데 8득점 이후에 완벽하게 멈췄어요. 네. 에버리지에 있어서 좀 큰 차이를 보이고 말았던 2세트였습니다. 은고딘 나이트 선수의 뭐 장타 한 방이 또 이렇게 2세트를 네. 쉽게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결과로 이어졌네요. 2세트에서는 은고딘 나이트 선수도 두 개의 뱅크샷을 성공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은고딘 나이가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3세트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4강전 3명의 국내 선수 그리고 이 한 명 네, 베트남 선수. 뭐 베트남 선수인 지금 은고딘 나이 선수가 아직까지는 유리한 뭐 경기 출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강성호 선수가 이번 세트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만약에 이 세트 잡지 못하면 3대 0까지 세트 스코어 벌어지게 되면 아,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머릿속을 지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세트를 다 이겨야만 예. 네, 오늘 경기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대역전승이라는 경우의 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세 번째 세트 은고딘 나이의 초구 공략 성공으로 네.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은고딘 나이 선수 직접 시도를 해서 맞춰냈습니다. 예. 첫 번째 공략에서 5 쿠션으로 시도했다가 득점이 안 나왔었는데 아, 확실하게 이번에 직접 공략. 자, 끌어주는 옆돌리기. 자, 회전을 살려줬는데요. 짧게 왔는데. 아, 네, 조금 짧아요. 네. 이렇게 한 점 득점. 공격은 강성호. 지금도 조금 더 끌림이 있었어야 직접 혹시나 뭐 뒤쪽으로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 들어가면서 득점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뭐 득점 존이 없었고요. 3뱅크로 곧바로 두 점을 노리고 있는 강성호 선수입니다. 자, 플러스 또 3뱅크 샷인데요. 네. 네, 사이로 통과. 다시 공격. 은고딘 나이. 빨간 공에 살짝이라도 걸렸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플러스 3뱅크에서 또 빨간 공 좀 더 빠른 스피드에서 맞게 되면 득점이 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성호 선수가 좀 부드럽게 시도를 해봤는데 두께가 우선 맞지를 못했습니다. 쿠션에 붙어있는 은고딘 나이의 흰 공 뱅크샷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공의 움직임만 뭐 잘 해결이 되면 아, 네. 아, 네. 해결이 안 되네요. 공격 강성호. 지금 내공이 나갈 만한 뭐 각도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았던 그런 배치다 보니까 원뱅크 시도를 했고요. 키스가 바로 났기 때문에 득점 되지 못했습니다. 돌렸는데 오, 아주 짧은 각 빗겨치기 예. 좋은데요. 아, 네. 나이스 큐. 아슬아슬 맞았습니다.
저 코너를 지금처럼 바짝 돌아야 사실 각도 형성이 되죠. 너무 잘 돌아서 예. 이렇게 얇게 맞은 게 다음 공 배치는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 키스의 위험이 없는 뒤돌리기 오히려 일목적고 빨간 공 컨트롤 해주면서 포지션 플레이까지 네. 반대편으로 보내놓고 포지션 플레이까지 지금 성공한 강성호 선수입니다. 옆 돌리기 조금은 강하게 공략하면서 포쿠션으로 득점 성공 연속 석점 지금 같은 옆 돌리기 공격은 다음 공 배치가 포지션 플레이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구사를 해봤고요. 단공 배치는 조금 운에 맡겨줘야 되는데 자 그나마 그래도 공이 뭐 갇혀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들일 때 이제 선택을 조금 잘해줘야 돼요. 앞돌리기도 보고 지금 빨간 공 쪽으로 비껴치기도 한번 계산을 해본 것으로 보이는데 강성호 선수를 응원하는 당구 팬들 결국 빨간 공 선택 비껴치기로 토쿠션 지금 비껴치기로 뒤쪽으로는 노리기가 쉽지가 않았죠. 짧은 쪽 시도했는데 예. 아, 내공에 뭐 분리가 됐던 형태로 봐서는 뭔가 제대로 진행이 네. 못된 각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들어가는 각이 우선 뒤쪽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쪽 리버스 엔드로 올라오는 시도였던 걸로 보였는데 네, 이렇게 놓치네요. 가까운 비교적 가까운 쪽의 얇은 공략에서 앞서 이제 그 1세트 때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본인이 지난 아쉬움 와. 오 걸렸어요? 네. 네. 야, 없는 길 하나 만들어 봤는데. 어, 지금 회전을 이용하면서 얇은 두께에 맞춰 줘야 되는데. 아. 이 정도면 거의 뭐 두께에 맞은 거죠. 예. 멋지게 하나 풀어낼 수 있었는데. 시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아, 밀어서 네. 네. 아, 두 선수가 뭔가 득점 확률이 지금 없는 네. 계속해서 붙어있는 이목적구를 맞춰내려는 시도인데 그만큼 어렵죠. 저 붙어있는 공을 딱 3 쿠션을 앞에서 맞춰낸다? 그만큼 득점 확률이 떨어진 시도예요. 과연 저 빨간 공을 누가 빼느냐? 네. 아, 이번에는 노란 공도 거의 붙어있습니다. 예. 아, 옆 돌리기로 노란 공 오른쪽 길게 옆 돌렸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시도했는데 오, 빨간 공 움직였죠. 득점 성공, 응고딘나에. 아, 득점이 됐는데도 빨간 공의 움직임은 크게 만들어지진 않았네요. 지금 뭐 1세트 또 시작 당시와 조금 비슷한
3세트 경기 진행되고 예. 있는데요. 앵고딘나이의 타임아웃 요청. 일단 초반에 세트마다 좀 점수를 빨리 쌓는 쪽이 강성호 선수기는 한데 그 이후에 응고딘나이가 또 추격하고 추월하는 양상으로 1, 2세트 진행이 됐고 지금 이런 더블 쿠션도 네. 득점 확률로 보면 정말 적은 네. 네. 그런 배치를 응고딘나이 선수가 또 풀어냈습니다. 3대 3을 만들고 있습니다. 딱 득점이 될 만큼의 힘 배분. 그러다 보니까 내공의 휘는 각도, 튀어나오는 각도들이 완만하게 진행이 됐죠. 아, 지금 뱅크샷은 아래쪽 틈이 있나요? 들어갈 각이 좀 없어 보이긴 한데 위쪽으로? 위쪽으로. 아~ 네, 득점 성공! 네, 성공. 이야, 대단한 득점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틈으로 노린 게 아니라 저 빨간 공의 위쪽으로 맞춰낸 거예요. 아.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예. 득점이 만들어지네요. 길 아마 딱 하나였을 듯한데 그 길에 공을 태웠습니다. 네. 지금 같은 뱅크샷은 네. 이 점을 확실히 쳐도 되는 네. 예. 정말 어려운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얇은 두께 빗겨치기 빨간 공 통과했고 돌아 나오면서 득점까지 아이가 기록합니다. 연속 5점. 지금 빗겨치기가 거의 없어 보였는데 그래서 얇은 뒤돌리기 공략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빗겨치기를 시도를 해서 맞춰내네요. 좋은 득점이 지금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응고딘나이 선수입니다. 세트 경기에서 무조건 장타 한 방만 나와도 정말 유리한데 예. 응고딘나이 선수가 또 먼저 장타를 만들어냈고요. 앞돌리기 포쿠션 길어 보이는데 아, 네. 네. 득점 6점 득점. 응고딘나이 선수 공의 움직임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또 스핀볼 형태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완벽한 스핀볼이 아닌 네. 마지막 순간에는 회전량이 다 풀어지는 그런 앞돌리기로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순간순간에 맞는 그런 공격들이 지금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간 공 거의 횡단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줬고요. 옆 돌리기 아~ 조금 짧았습니다. 공격 강성호 밀리미터 단위로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닝에서 장타를 터뜨리면서 7대 3으로 다시 리드를 잡고 있는 응고딘나이 선수입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출발하는 옆 돌리기는 사실 길어지는 옆돌리기예요. 그런데 네. 지금처럼 짧아졌다? 너무나 잘 친 거죠. 사실 잘 쳤는데 득점이 안 나온 응고딘나이 선수. 네. 강성호도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트 초반이고 충분히 강성호도 한 방이 나온다면 분위기를 또 가져올 수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 한 방이 지금 사실 2세트에 나와줘야 돼요. 예. 그래야 오늘 경기 조금 대등하게 갈 수가 있는데 아, 지금 뒷각에서 아주 어려운 또 뒤돌리기 얇게 공략을 했고 아 네. 그런데 앞뒤로 넘어갔어요. 빠집니다. 지금 직접 공략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자, 뭔가 예민한 두께를 맞춰내는 시도여서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직접 시도하는 게 이만큼 어려운 거죠. 사실은 예. 좀 더 두껍게 키스를 빼내고 뒤쪽으로 5 쿠션 공략을 해주는 게 좀 더 유리한데 아 놓치면서 앞 돌리기. 네. 은고디나의 선수 득점됩니다. 셀 틈이 없었고요. 인정. 이렇게 짧은 쪽이더라도 회전량이 끝까지 살아있는 진행이 된다면 득점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회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주 좁은 각. 지금 같은 옆돌리기는 거의 세워치기 같은 옆돌리기. 빨간 공 쪽으로 세웠고 네. 정확합니다. 2점. 또 한 번 연속 득점 이닝을 만들어내고 있는 은고딘나이. 아 득점 때마다 큰 절을 하네요. 네. 어 몇 번을 예. 네. 저 오늘 7세트 경기니까 정말 예, 많이 해야 되는데 4세트에 끝난다고 해도 최소 한 선수 쪽으로 60번을 해야 되는 예. 뭐 고난이도의 직업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뒤돌리기. 오, 네. 네. 뒤쪽에서 키스가 그림같이 빠지면서 득점 성공하고 있는 은고딘나이. 지금 같은 뒤돌리기 공략은 정말 감각적일 수밖에 없는 득점인데 저렇게 키스를 빼낼 수밖에 없고요. 은고딘나이 선수가 이제 감각이 완벽하게 살아나 있는 모습. 네. 지금 2세트부터 장타가 한번 터졌던 은고딘나이 선수다 보니까 예. 네, 지금 3세트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빗겨치기로 포쿠션 조금 길어 보이죠? 길죠? 예. 네. 장타가 주는 자신감은 확실히 매우 큰 것으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은고딘나이 선수가 오늘 지금처럼 긴 쪽으로 이렇게 빗겨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들이 좀 있어요. 네. 회전량을 꼭 맞춰줘야 되는 빗겨치기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빼고는 오늘 뭐 스핀볼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한번 터졌을 때 장타로 꼭 이어지고 이제 강성호 선수가 무조건 따라 붙어주는 점수 필요하죠. 필요하죠. 옆돌리기 5 쿠션으로 득점 성공. 얇은 두께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거는 상대 선수 실수가 나왔을 때 이제 장타가 나와야 돼요. 네. 서로 간에 사실 비슷한 입장에서 그런 뭐 확고한 득점들이 나와줘야만 이제 흔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강성호 선수가 좀 끊기고 있단 말이에요. 뒤돌리기. 네. 연속 득점. 연속 포인트. 사실 1세트가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은고딘나이가 그때가 11점이었기 때문에 넉점 득점이긴 했습니다만 뭐 거의 뭐 장타에 가까웠고 강성호 선수가 두 이닝 연속 그 득점 본인의 실수로 실패한 이후에 넉점이 나오면서 그냥 세트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2세트는 뭐 은고딘나이 선수가 먼저 폭발을 했고요. 그렇죠. 지금도 앞서 있는 은고딘나이 선수인데 이럴 때 이제 붙어주는 점수만 나와줘도 강성호 선수 가능한데 어 넘어갔어요. 아, 네. 옆돌리기 배치가 좀 나와 있는 공에서 또 한번 강성호가 득점에 실패. 그것도 이렇게 힘 배합을 잘해줬는데 절묘하게 또 득점이 안 되는 코스였죠. 지금은 거의 뭐 힘이 빠진 상태에서 딱 들어오니까 역회전 리버스 엔드로 올라오는 각도가 지금처럼 또 퍼져나가고 예. 뭔가 좀 운이 좀 따라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 강성호 선수에게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횡단
지금 이 공은 힘이 힘도 부족하고 예. 각도도 더 이상 내려가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두 공이 모였습니다. 좀 딱 정확하게 쓰리 쿠션으로 노렸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네요. 은고딘 나이가 오늘 약한 부분이 횡단. 물론 이제 한 차례 좀 득점을 하긴 했지만 그때도 이제 계산보다는 두 번 더 맞았던 횡단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비껴치기가 조금 좀 어려운 네. 그런 상태인데 강성호 비껴치기로 네 정확하게 아슬아슬 득점입니다. 강성호 1점. 그래도 지금 득점이 나온 게 정말 다행이에요. 예. 조금은 길게 진행이 됐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얀 공 움직이는. 자, 여기에서 지금 뒤돌리기 선택이, 자, 뒤돌리기를 길게 시도하는데요. 자, 너무 뽑히게 되면 길어지죠. 예. 네. 이렇게 한 점에 그칩니다. 지금 뭐 코너를 돌려내려면 우선 타격을 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당점이 조금 더 높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대 각으로 진행이 됐던. 강성호 선수 쫓아가는 지금 점수만 지금 만들어주고 장타로 연결이 안 됩니다. 네. 옆 돌리기. 네, 회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나오면서 네. 오, 묻었어요. 한 점. 지금 같은 시도는 이제 코너만 돌아주면 무조건 득점이 되는 예. 네. 그런 시도죠. 와, 너무 바짝 돌아서 뭔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 보였던. 네. 이어서는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 뭐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또 득점이 되네요.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쿠션. 은고딘 나이. 연속 두 점. 12-7로 다섯 점을 앞서 나가고 있는 은고딘 나이. 네. 네. 3점. 옆 돌리기. 직접. 그렇죠. 지금 멋지게 감아치는 네, 시도했는데 원에서 투로 진행이 될 때 휘어지는 네. 살짝 중심 아래쪽에서 네, 큐를 조금 깊게 짧고 오. 길게 이렇게 집어넣는. 예. 네, 감아친 멋진 샷 나왔습니다. 자, 다시 곧바로 세트의 종료를 노리고 있는 은고딘 나이입니다. 지금 뭐 두 공의 위치가, 자, 앞쪽 공이 걸리면 득점이 네. 걸리면서 득점. 이렇게 해서 은고딘 나이 선수가 3세트 맞아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3대 0을 만들고 있는 은고딘 나이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장타 마무리로 자, 세 번째 세트를 또 가져가는 은고딘 나이 선수. 예. 역시나 이제 강성호 선수가 뭔가 폭발적인 득점 그리고 쫓아오는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은고딘 나이 선수 저 경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조금 편한 뭐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은고딘 나이가 두 번의 장타에 힘입어서 세트 스코어 3대 0을 만들고 있습니다. 4세트 경기로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성호 선수 완벽하게 지금 코너로 몰렸고요. 네. 지금 네 번째 세트. 강성호 선수에게는 무조건 이제 뒤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자 무조건 터져야 되고 어떻게든 그렇죠. 또 성공을 해야 되는.
오늘 나머지 세트를 모두 이겨야만 지금 뭐 결승 진출이 되기 때문에 아 뒤쪽으로 득점이 안 네. 됐죠. 앞뒤로 모두 없습니다. 지금도 직접 시도했는데 네 각도가 조금 짧아지질 못했어요. 오늘 두 선수가 비껴치기 공략은 한 번도 하지 않는데 지금 2배치에서 비껴치기가 가장 쉬운 또 뒤돌리기 아니, 초구 해법인데 예. 선택을 하지 않네요. 지금 4세트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초반에는 좀 수비도 잘 됐던 강성호 선수인데 이번에는 득점 실패 이후에 수비마저도 좀 통하지 않았고 앞돌리기로 아, 힘이 빠졌기 때문에 네. 네. 빠져나갈 때가 없네요. 또 득점. 지금 뭐 틈도 거의 없어 네. 보이는. 힘도 빠지고 회전도 빠지면서 그대로 두 번째 공에 와서 맞습니다. 지금은 역회전이 살짝 들어가야 되는 옆돌리기죠. 여기서부터 세워지면서 각이 좁아지는. 그러다 아, 넘어갑니다. 넘어가네요. 뭔가 이런 지금 같은 배치들은 조금 착각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무회전으로 시도를 해서 맞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도를 하고 나면 아. 네,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좀 많이 나오죠. 아 필요했구나 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인데요. 네. 이런 곳 있나요? 강성우는 노란 공. 배치가 까다롭습니다. 리버스 시도. 지금부터 반대 회전. 타고 아, 올라가면서 네. 득점. 멋진 샷 나왔습니다. 강성우. 이 리버스 득점이 강성우 선수에게 좀 기세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렇죠. 뭔가 출발점이 조금 될 수 있는 장타로 가는. 지금 아주 좋은 시작이 됐어요. 이런 리버스 같은 공격이 득점이 되면 감각이 좀 살아나거든요. 네. 아, 여기에서부터 뭐 자신의 지금 뭐 감각을 좀 믿고 시원시원하게 공격을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상당히 또 예민하게 옆 돌리기. 아 그런데 오. 넘어가네요. 아, 저희가 오늘 뭐 경기 전에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다크호스 같이 강성호 선수 이렇게 예. 시즌에 한 번도 성적이 없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선수들 뭔가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잘하려고 한다. 네. 경기를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평상시와는 좀 다른 그런 공격들을 좀 보여준다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앞서 나갑니다. 지금 강성호 선수가 경기가 안 풀리니까 더 그러고 있죠. 아. 뒤돌리기로 득점 안전하게 하나 성공을 했고 아, 이제 은고디나이 선수는 더욱더 치밀하게 지금 뭐 계산을 하면서 이번 세트에서 무조건 마무리를 뭐 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포쿠션 비껴치기로 네 안정감이 있습니다. 연속 득점. 이번 세트만 따내면 은고딘나이 선수 PBA 첫 투어 결승에 또 안착할 수 있습니다. 네, 베트남 선수로서는 세 번째 결승 진출하는 선수가 되겠네요. 예. 응유엔 펑닌 선수가 결승에 한번 진출했고 마민캄 선수 그렇죠. 이제 마민캄 선수 우승을 했고요. 타이틀까지 따냈고 넣어치기 아주 부드럽게 네. 네. 뱅크샷까지 추가합니다. 연속 넉점. 4점. 뱅크샷까지 터트리면서 5대 1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5대 1.
오늘 뭐 강성훈 선수 같은 경우 좀 초반에 전혀 승기를 잡지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경기가 흘러왔는데 점점 더 지금 어려워지는 예. 상황이 돼버렸고요. 응고디나이 선수는 지금 여기서 사실 몇 점이 나올지 몰라요. 예. 네. 지금 6점 됩니다. 하이런을 기록합니다. 뭐 스트로가는 장면, 전체적인 경기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지금 뭐 완벽한 모습이에요. 예.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리듬을 찾은 그런 네. 응고디나이 선수고요. 정말 뭐 편하게 경기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아, 지금 뭐 강성호 선수로서는 정말 어려운 네,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두 공이 모이긴 했는데 그렇죠. 각도가 조금 안 좋게 모여 있죠. 꽃처럼 모이진 않았고 그런데도 지금 뱅크샷 시도를 그러네요. 예. 과감합니다. 치고 몰고 가는데 네. 뭔가 좀 앞공을 건드리고 나서 케이어스 이론에 따른 그런 또 네. 득점을 기대했나 봅니다. 지금은 한 쿠션을 더 맞고 이제 무조건 득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두께는 밀고 들어오는 진행이었죠. 네. 그 이후에는 뭐 우당탕탕이 아니면은 좀 득점이 어려운 진행이 됐습니다. 5점 득점을 했고 강성호 선수가 타임아웃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성호 선수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세트뿐만 아니라 남은 전 세트를 따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5점 뒤져 있기도 하고 네, 쫓아가는 강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한 점짜리보다는 또 뱅크샷이 또 눈에 먼저 들어와요. 예. 지금 네, 또 어려운 뱅크샷 시도를 합니다. 네. 네. 최대한 돌려봤지만 나오지 않는. 네. 결과는 공타. 비슷하게 옆돌리기도 공략할 수 있었지만 키스도 빼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선택을 바꿨던 이 비껴치기. 다시 응고딘나이에겐 기회가 오고 있고. 네, 지금 이 정도면 뭐 배치가 너무 좋잖아요. 예. 빠뜨릴 수 없는. 셀 틈 없습니다. 득점 성공. 득점. 메이닝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응고딘나이 선수고요. 7대1 6점 차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경기 승리까지는 8점을 남겨두고 있는 응고딘나이. 득점 이외 배치는 뭐 쉽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예. 응고디나이 선수 뭐 무리할 필요가 없죠. 지금 노란 공 비껴내면서 쓰리 쿠션인데 이제 힘 배분을 해서 포지션과 수비를 같이 하는 네, 공수를 겸비한. 아, 그렇다고 지금 쿠션 쪽인데요. 예. 이건 좀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네. 네. 단 쿠션 쪽으로 먼저 맞았습니다. 한 점 득점. 그렇죠. 일목적구는 이렇게 횡단을 시키면서 코너 쪽으로 잘 배치를 시켰는데 내공의 회전량이 좀 너무 빠졌어요. 오히려 강성호 선수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네, 배치가 주어졌습니다. 예. 길게 세워서 대회전. 아, 네. 아슬아슬 비켜갑니다. 응고딘나이. 이 정도로 잘 세워졌는데도 네, 저 하얀 공 맞지 않는 딱 진행. 그리고 응고딘나이 선수에겐 조금 수월한 배치들. 앞돌리기. 짧게. 오, 응고디나이 선수 뭔가 좀 스트로크이 네, 좀 이상하네요. 이게 힘이 딱 아, 거기까지. 네. 예. 아, 딱 거기까지. 지금 득점이 되고 난
순간에 갑자기 몸을 네. 뒤쪽으로 쭉 한번 풀어보는. 그렇죠. 너무 조심스럽게 지금 경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본인도 그 스트로크의 순간에는 좀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득점이 안 되면 바로 뱅크샷 넘어갈 수가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실 모습이었어요. 지금 뭐 얇은 두께로 충분히 또 맞춰낼 수 있는 뒤돌리기. 오 지금 좀 짧은데요? 네 그렇죠. 잘렸죠. 예. 한 점 득점. 큐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에 자, 회전량 전달이 잘 되지 못하면서 짧아진 진행 돼버렸습니다.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거디나이 선수도 이제 오늘 경기 이기게 되면 이제 결승 진출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갑자기 네 경비 막바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그 결승 진출이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네, 것이지 긴장감이 들 네. 수가 있어요. 강성호 선수가 또 좀 득점에 실패를 했고. 비껴치기. 아 살짝 빠져나갔네요. 은고딘나이는 흰공. 절묘하게 또 뱅크샷 지금 배치가 나왔는데 원뱅크죠. 넣어치기. 네 여기에서 타임아웃 사용. 네 좋습니다. 빨간 공이 공 두 개보다 살짝 더 좀 떨어져 있는 배치. 너무 정확한 두께보다는 무조건 두꺼운 두께에 맞추면서 출발이 돼야 돼요. 예. 네, 은고디나이 선수 지금 거의 다 와서 지금 또 흔들리네요. 강성호의 공격. 그렇게 정확했던 은고딘나이였는데. 네. 예. 지금 너무 정확하게 또 두께 맞추려다가 이런 실수가 나오죠. 이거보다 살짝만 얇았어도 무조건 또 예, 득점이 그렇죠. 되는데. 아니면 뭔가 좀 강력한 스트로크가 필요했어요. 좀 자신감 있게 시도를 해야 득점이 더 잘 되는 배치인데. 자, 이렇게 놓치면서 앞돌리기 기회가 왔고. 네. 네. 강성호 오랜만에 득점하고 있습니다. 강성호 1점. 자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강성호 선수가 스스로 네, 살아날 수 있는 자, 그런 계기를 조금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예. 상대 선수가 저런 플레이 분명히 강성호 선수의 눈에도 보이거든요. 예. 의문의 플레이거든요 사실. 네. 예. 이럴 때 살아나야 돼요. 비껴치기. 아주 살짝 휘어지면서 오 네. 좋습니다. 나이스 샷. 연속 득점. 아직 점수 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왜인지 모르게 의문의 샷들이 나오고 있는 은고딘나이 선수에게 뭔가 좀 타격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더블 쿠션인가요? 뱅크샷인가요? 네. 아, 더블 쿠션. 네, 네. 정확했네요. 한 점 더 추가합니다. 연속 석점. 늦지 않았다. 응원을 강성호 선수에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세트 들어와서 강성호 선수가 좀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리버스 득점도 있고 지금 이 더블 쿠션 역시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본인의 감을 믿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연속 석점. 득점이 될 수 있는 배치에서 실수가 없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어려운 공이 오면 은고딘나이 선수에게 좀 어려운 배치를 주고 이런 경기 운영만 지금 살짝 해줘도 은고딘나이 선수 지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속 넉점. 자, 강성호 선수에게 좀 완벽한 배치들은 아니더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득점 이후에 뒤돌리기 또 공략할 수 있는 배치가 나왔는데 성공하면 이 경기 첫 번째 하이런입니다. 네, 그쵸. 오늘 첫 번째 하이런이 되겠네요. 예. 빨간 공의 위치 괜찮죠? 5 쿠션 돌아 나와서 네. 네. 저희가 강성호 선수가 승리하기 위한 조건을 2세트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결국엔 하이런이잖아요. 네. 그 기다리는 하이런이 좀 터지지 않습니다. 바로 정말 몇 밀리미터 단위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자, 강성호 선수도 지금 5 쿠션으로 사실 공략을 했는데 예. 아,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서 아쉽게 또 4점에서 네, 이렇게 끝났고 점수가 됐고요. 짧게 아~ 득점. 이번엔 시원하게 돌렸던 은고딘나이. 지금 은고딘나이 선수는 이렇게 득점을 해도 사실 지기가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예. 저 앞선 공격들에서 좀 갑자기 뭔가 주눅이 좀 들어있던 샷들을 보이다가 아 완벽하게 또 해소가 되는 시원한 득점 나왔습니다. 저 예비 스트록도 조금 더 자신 있게 해주고요. 빗겨치기 확실하게 짧은 쪽으로 올라오는 리버스 핸드. 네. 네. 연속 득점. 이제 승리까지 다섯 점을 남겨두고 있는 은고딘나이. 노란 공을 이용해서 옆돌리기도 있는데 자, 빨간 공을 끌어서 끈다기보다는 분리를 좀 크게 만들어주는 네, 스핀. 네, 좋아요. 옆돌리기로 연속 석점. 11대 5. 오늘 내 공에 완벽하게 늦춰주는 스핀볼 형태의 공은 네, 정말 완벽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빠질 수 없는 정확한 득점으로 자, 진행이 됐고요. 자, 지금 웅예공 웅예 선수는 결승에 한 번도 못 올라갔는데 네. 지금 은고딘나이 선수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좀 경기 편안하게 지금 네, 네.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옆돌리기 4쿠션으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제 승리까지 그리고 첫 결승행까지 단 3포인트를 남겨두게 되는 은고딘나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긴 쪽으로 네, 너무나 좋은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저 경기가 잘 풀릴 때는 이렇게 득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음 뒷공이 풀리는 모습 예. 네. 다시 옆돌리기.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또 포지션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두꺼운 두께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이런을 네. 기록합니다. 은고딘나이. 하이런 기록하고 오죠. 있는 은고딘나이 선수고 은고딘나이가 2세트, 3세트 모두 뱅크샷으로 세트를 끝냈는데 다시 지금 두 공이 모여있는 상태. 참 강성호 선수가 4점 그리고 하이런을 딱 치기 좋은 네, 찬스에서 하이런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바로 은고딘나이 선수 자,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네 지금 자, 네 원백 이렇게 경기를 끝냅니다. 있습니다. 위너 베트남 은고딘나이. 은고딘나이가 세트 스코어 4대 0으로 강성호 선수를 일축하면서 승리를 결정지은 PBA 첫 결승행을 확정짓습니다. 네. 자, 은고딘나이 선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이제 결승행
이제 단 한 경기만 남아있는데 이번 대회 이번 지금 4강전은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은거디나에서 네. 강성호 선수가 오늘은 제 컨디션이 사실 나오지 못했어요. 어제 경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다가 오늘 4강전 은거디나이 선수를 상대로는 조금 아쉬운 경기력이 나왔고요. 은거디나이 선수 같은 경우 오늘 뭐 제 기량 이상의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뭐 결승전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네. 2, 3, 4세트는 정말 좋은 경기를 펼친 뭐 모두 2, 3, 4세트는 은고딘나이 선수 에버리지가 2가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7이닝, 7이닝 그리고 마지막에 6이닝 네. 네, 이렇게 끝나면서 확실히 베트남 강호다운 모습을 네, 오늘 4강전에 보여줬네요. 네. 이 경기력을 또 오늘 밤에 있을 결승전에서도 또 이어갈 수 있을지. 그렇죠. 하루에 지금 뭐 준결승전과 결승전이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오늘 저녁 경기 결승전. 자, 은거디나의 선수 뭐 그대로 좋은 경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4대 0이었습니다. 준결승 1경기 중계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창룡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